반갑습니다. 저 시각예술 분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시각예술 부장 홍진수 부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 시각예술 사업은 창자산실이라는 이름으로 창작하고 확산까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네 개 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전시 사전 연구 사업입니다. 본격적인 전시를 하기 전에 사전 연구를 하기 사전에 조사 연구나 이런 리서치 등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어서 우수 기획 전시를 지원하는 이제 전시 지원 사업 그리고 전시 지원 등등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간 운영과 공간 운영에 대한 그 지원 사업이 있고요. 이어서 시각에서 분야 비평 지원 사업 등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다음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그 시각예술 창자산실 전시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 우리 시각예술 분야에 우수한 기획 전시를 발굴하고 또 기획자를 좀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자격은 기획자 개인이나 또는 팀 또는 단체가 가능하고요. 대신에 신청 자격은 기획 관련해서 활동 경력이 5년 이상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개인전은 활동 경력에 포함하지 않고요. 다음 이어서 설명드릴 그 공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해당 공간 지원을 받으면서 그 공간에 기획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 지원 받는다 하더라도 그 소속 기획자가 타 공간에서 기획 전시하는 경우는 이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그 사업들은 장소에 있어서는 화이트 큐브를 포함해서 장소 특정성을 갖는 장소나 야외 등 제한이 없고요. 대신 저희가 아르코 미술관에서도 중복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긴 하였습니다만 그 아르코 미술관 일정이 있어서 11월과 12월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장르는 순수 미술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미술, 시각예술 장르가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 지원 규모는 전시 그 내용에 따라서 적게는 2천만 원에서 크게는 1억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작가에 대한 작가비 지급을 저희가 지원 사업을 통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심의 방식은 1차 서류 심의를 하고 2차 PT와 인터뷰 심의를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공간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공간 지원 사업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 사립미술관이나 비영리 전시 공간을 대상으로 그 공간에서 펼치는 연간 기획 전시를 중심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비영리 전시 공간, 대안 공간 등 비영리성을 추구하는 전시 공간이고요.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법에 의해서 이제 등록된 사립 미술관이 해당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 사업은 해당 공간이 최소 3년 이상 미술관으로 공간으로서 운영 실적을 가진 공간이 해당되고요. 기획전을 2회 이상 정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저희가 구성하였습니다. 설계를 하였습니다. 다음 지원 규모는 1천만 원에서 6천만 원 그 사이에서 정해주고요. 이것 역시 1차로 서류 심의를 하고 2차에서 PT와 인터뷰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이제 비평 지원 사업인데요. 저희 시각예술 분야에 비평 출판이나 비평 간행물이나 비평 활동 등을 저희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보시면 최소 3년 이상 그 비평 전문 간행물을 발간해 오고 있거나 비평 활동하고 있는 개인 또는 비평서를 출판하고 있는 출판사 그래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를 보시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네, 비평서 같은 경우는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까지 간행물도 마찬가지고 비평 활동은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이 사업은 저희가 서류로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전시에 대한 사전 연구 지원입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그 전시 지원을 앞서서 전시 기획안을 좀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만들어진 거고요. 신청 자격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기획 관련된 활동 경력이 5년 이상 된 개인과 단체가 해당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이제 국내에서 개최할
예정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전시 기획안을 기획자가 심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지원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관련해서 뭐 조사 연구나 또 워크숍이나 리서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도 그 전시 사전 연구 성과에 대해서 결과 발표를 실시하고 있고 2018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원 규모는 뭐 최소 2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고요. 심의 방법은 서류로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 시각에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